시청자분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아! 들었어? 그렇네. 진짜 그런가? 어? 이거 모양 바뀌었네? 모양 바뀌었다. 몇 명 빠졌어요? 안 빠졌는데? 600명 빠졌는데. 근데 오면 주님처가 라디오 뭐 하는 거? 왜? 아, 왜 내가 보였고다? 왜? 우리 집에 가기 싫나? 돌아간 진짜? 집에 가기 싫다. 뭐라 합니까? 잘하고 있다. 어? 아니 그건 아니다. 장난이지. 니 혹시 여기 왕따가? 좀 살짝 이 집에 나갔는데 심하네. 근데 기현이 좀 이제 느낄 거야. 약간 기훈 가연이가 어느 시선으로 니를 바라봤는지 좀 솔직히 느끼죠. 솔직히 인정? 자, 시청자분들 맥주 한 캔씩 가져오세요. 그러면 네. 오늘 준규랑 가연이랑 뽀뽀 한번 시키자.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는 콜이다. 나도 콜. 난 너 콜. 야, 우리 짜는 거 먹자. 우리 왜 그냥 먹는데? 짠했다. 언제 했지? 나도 했나? 네. 미안하다. 이 새끼. 손예, 손예지. 아니, 대가리 지우개 있나? 싹 다 지웠네. 온 정신이 이 K랑 뽀뽀시키는 이 멘트에 집중해 있던 거야. 나 재밌었던 거 어떻게든 웃겨보려고. 재밌었지 않나? 개 깜놀했네요. 아, 술 안 끊어. 오늘 맛있노. 나는 허가들은 뭐 해야 되는데. 어머, 진짜 맛있네. 응? 어머, 진짜 맥주 맛있네. 니네 취향 지겠는데, 진짜. 아니, 나 안 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집에 작업할 생각하지 마라. 지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우리 집에 못 지운다. 걔 미친놈인가요? 근데 우리 집에 작업한 적 있다. 아, 걔 우려하고 있냐? 정신 나갔냐? 누나 초딩이지? 어? 초딩이가? 니가 드. 니가 초딩이지? 초딩 아니면 뽀뽀 시켜봐? 놀랬지? 당황스럽거든. 귀엽지? 안경아. 또 카페 오셨나? 또까. 아이씨. 아, 진짜 웃기다. 근데 가연아, 이 방송 컨셉이 진짜 리얼이네. 진짜 이게 100%. 뭔가 뭐라 리얼. 진짜 얘는 이런 애야, 이런 애야. 아, 진짜 웃기다.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고마워. 아니, 왜? 나에게. 나에게. 아, 진짜 웃기네. 아, 진짜 웃기다. 야, 근데. 네. 너희 누나, 이렇게 막, 우리가 버프 줄 만큼 드렸잖아. 야외 방송하는데 100명 보더라? 아니 너희 누나 아니 내가 진짜 미안하다. 너희 누나 방송해? 갓돌이 뭐마? 누나? 갓돌이님 너희 누나분이셔? 어 진 누나. 아 진짜? 어 지코 형이랑 가오리 누님 맨키로서리 살짝 가족 좀 그런 느낌 돼. 아니 난 너가 너 그냥 분명히 두리님이셔? 응. 왜냐면 내 친구 엄마 이름 가르쳐줄까? 두리가? 하두리. 헐. 진짜 아들이야. 근데 이제 술 마셨으니까 집에 가라. 아, 야! 뭔데 이거? 뭐? 제가 목자 놀러 온 거예요. 야, 아니 떡 뚜껑 있는 거 아이가? 괜찮아. 야, 창제 나온 거 아이가? 어, 속이 안 좋네. 어디서 식하겠지? 무슨 물을 다시 뱉었는 맥주를. 뭔 저거예요? 아니 맥주 다시 뱉은 거 아이가? 근데 냄새 족같다 진짜. 아 이거 양골치 안 그냥 쓱쓱가져가지고 좀 약간 그 고소한 냄새 나면서 족같다. 뭔지 압니다. 저도 향 나거든요. 쪼개놓고 씨 입술 한 박자 안 해봤는데 됐다. 미친 어디서 주점에서 노동 버린 애한테 나오는 미친. 니 뭐 혹시 몰래 카메라 설치했나? 나도 그들이 똑같이 칠라 그랬거든.
소리야 뭐. 아 진짜 웃겨.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아니다. 저도 아니에요. 전 진짜 이렇게 손도 잡아본 적 없어. 나도 진짜. 닌 내가 다 들었어. 난 내 찾아봐라. 뭘 찾아보는 씨바 아리칸다 진짜. 웨이터한테 그러더라고요. 뭐가? 웨이터한테 뭘 보냐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뭐라 합니까? 예전에 바로 보낸다. 장난치나. 기훈아 니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라는데 존나 진지하게 궁서체로 써. 알겠습니다. 네. 아 진짜 웃기네. 아 또 지랄하고 왜? 또 내 말만 하면. 왜? 도야 어? 난 이런 게 너무 좋다. 아니야 니 갑자기 뭐 하는데 지금 프로포즈 하나? 나 좀 미치겠네. 왜요? 제가 말하면 또 왜요? 이렇게 매끄고 이런 게. 야 조용히 해라. 도와야. 자리 해라. 야 진짜 도와 한 다음 달쯤 해가지고 우리랑 한 일주일 동안만 같이 방송할래? 오빠 근데 나 진짜 많이 예전보다 더 그거 좀 약간 유해졌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유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인정하지 어. 유해진 거. 그치. 누나 가면 그치. 그 끼밀레가 더 고정했어 나올래? 끼밀레? 뭐라고? 끼밀레가 뭔데? 아니 네. 우리 거박일 갔다 왔는데 그 컨텐츠 뺏기로 했거든. 야, 그분 그 컨텐츠밖에 없잖아. 아니 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끼밀리가 떴다다. 그 거박일이 우리 끼밀리가 떴다로. 근데 왜 맨날 네 이름으로 방송하노? 제가 주인공 좋아합니다. 그럼 나는 하면 끼밀리가 떡해 합시다. 그건 다시 그 컨텐츠로 살아나려 하는데 바로 또 뺐나? 내 마음 아프다 하지 말아. 거루형 누나 이게 BJ 세계가. 근데 하면 재밌겠다. 도와 진짜 일주일만 같이 방송하면서 좀 멘탈 좀 바꿔주고 싶다. 오빠 난 근데 이미 많이 바뀌었다. 방금 접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다. 나 그냥 레스토랑으로 돌아갈래. 그건 아니다. 너 방송 얼마 했는데? 3년. 너 꽤 했구나. 꽤 했지. 네가 제일 여기서 조금 했지.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내가 멘탈 흔들릴 만한 일이 있잖아. 그럼 항상 방송 잠깐 접었다. 나는 그런 거 내가 못한다. 케어를 못해. 그래가지고 접고 나서 성형하고 오고. 그렇지. 약간 접는 김에 살짝 보습도 필요하다. 너가 싹 다 갈았나? 아 미친나 장난치나. 싹 다 갈아가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다. 내 유튜브에 있다. 내 고등학교 때 사진 중. 제일 최근에 한 거든. 근데 진짜 있잖아. 내가 성교 같잖아. 근데 너 성교상은 아니다. 네 성교상은 아니다. 아 진짜? 응. 성교들은 예쁘잖아. 나 성기상인데. 그래서 내가 성기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성공 많이 안 했어. 근데 진짜 성기상인데. 성기 같은데. 니가 어디가 제일 성기상인지 아나? 입술. 입술에 필러 맞은 것 같아. 아, 원래 진짜? 네 입술인데. 어, 난 진짜 원래 내 입술인데. 입술 물어 듣지? 응. 떼지 마라. 이거 습관이다, 떼는 게. 한번 물어봐도 되나? 뭐라고? 나. 뭐 안 치신데? 아, 그리고 뭐지? 저 원래 K형이나 제 시청자가 한 주마다 사건 터지는 거 있잖아. 깨가지고 아프리카 썰전 검색해가지고 둘이서 술 먹고 하면서 그 컨텐츠 하나 검색했는데 그거는 근데 하면 저희 둘에게만 제가 맨날 할 것 같아가지고. 아프리카 썰전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근데 사전에 BJ랑 다 동의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BJ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잘 풀어 나갔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면 2주마다 한 번씩 해도 되고. 근데 내 그 사람들이 다 생각해봤을 건데 이런 게 있어. 화해시켜주는 방송. 아 절친노트.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은 이거 진짜 잘못하면 개판되네. 왜냐면 개판되고 네 끼생충들이랑 캣박이랑 싸운다고 생각해봐. 나가서 훌라고 나갔는데 더 안 좋아지고. 이거 BJ들이 다 한 번씩 생각해본 컨텐츠인데 이게 진짜 위험하더라고. 니는 그거 진행할 능력이 안 되잖아. 오빠 나는 말했지만 진행하는 일이 안 돼도 옆에서 서포트 온 된다고 이씨. 맞다. 니나 내나 그서 그거다. 뭐? 뭐라고? 그 시청자분들 한마디 해줘라. 아 맞다 너 기운방도 그청해야 되는데 게스트. 아. 니주얼. 확실히 유소나님이 못 나온다고 얘기가 됐으니까 이제 너는 생각하는 사람 누구야? 원하는 사람 그냥 진짜 솔직하게
내가 그 말을 저는 근데 좀 살짝 진짜 남캠 쪽으로 가고 싶어요. 여캠 아니면 네 내가 말해도 되나? 어. 감스트님? 감스트님 넌 뒤에 좀 에이 그거는 감스트는 너무 치트키고 그렇긴 하다. 너무 턱형, 턱형도 괜찮다. 아 턱형 괜찮다. 그 턱형 괜찮다. 그 턱형은 요즘 방송을 잘 안 하니까 요새 열심히 연락하던데 오늘 뭐 60시간인가 50시간인가 하면서 가던데 반읍둑님은 하려면 일찍 했어야 돼. 아 늦었다 이미. 늦었어요. 왜냐면 반은둠님 그 거품이 빠졌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나는 턱형님이랑 안서신님이랑 같이 보면 좋다. 아 그니까 우리 이거 좀 그래. 이거 봤어? 이거 좀 얘기 좀 하고. 아 진짜 아어 말해라. 얘기하고 그 누구 하고 싶은? 러너 형님도 괜찮다고 막 사람들 가던데. 아. 그러니까 사연 있으면 좋죠. 저도 사연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지. 뭐 세아 형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몰래 우선 부르기도 좀 이렇게. 누구 다 생각나고 좀 이렇게. 근데 혹시 러너님 그 몰래 온 손님 매 할 거 아니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수하지 마라.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야 진짜 실수. 기훈아 재밌겠다. 어? 하면 안 된다 임마. 이건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그 그거 아닌데요? 예, 저는 할 생각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아 재밌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말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곤이 형 딱 복귀하자마자 나오는 것도 괜찮을 텐데. 아 그러면 진짜 대박이겠다. 나오기가 됩니다. 또 똥마른 거 와서 왜 이렇게 하냐? 똥 자주차는 병 걸린 거 아이가? 근데 말 실수한 것 같다. 아니다. 뭐 그냥 뭐 얘기하고 그냥 웃자고 넘어가 그래. 건데. 진짜 죄송합니다. 이거는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너무 그건 것 같다 막. 아니 이게 소리 잘 난다. 왜? 아니다. 근데 진짜 아무 말 안 했는데 지 혼자. 제가 실수한 거. 아 뭔 남캠 됐어요. 그런 거 없어요. 누가 하지? 과연 누가 나은 것 같아? 솔직히 딱 나는 머리에 생각 드는 몇 명이 있는데 너무 자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전 창현 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현 형도 괜찮지. 사건사고 많고. 사건사고 많고. 창현 형이 또 방송 잘하니까. 아 진짜 속 터놓고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 창현 형도. 있나? 저는 나가서 할 말이 없어요. 예, 저는 다 사고 치면 그 다음 날 바로 무릎 꿇기 때문에 저는 할 게 없습니다. 예. 아 케이는 언젠가 한번 해야죠. 네. 근데 원래 오빠는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케이 오빠가 기훈아 할 클라스가 되는지가 살짝 애매하다. 아 근데 클라스는 상관도 나 그냥. 나 오빠 일단 왔다 오빠 빼줘 이런 거에 좀 민감하단 말이야. 오빠 미안해 잘못했다 무릎 꿇을게 자. 근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근데 그래. 저는 급이란 거 안 가지고 좀 하고 싶어요. 아 그래도 좀 유명하신 분들 하는데. 야 아니 지금 정신질 아니야 장난이다 나도. 그러니까 이게 아, 진짜 씨. 장난을 치는데도 진지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 그게 나는 왜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그게 한 80 정도 되고 내가 한 40 정도 되고 얘는 진심을 말해도 장난같이 보이는 그런 애야. 근데 우리의 단점. 누나 말하면 장난을 알아먹고 누나 계속 아 왜 장난해가 계속한다. 아 그래? 그럼 이제 안 그럴게. 지금은 진지한 장난이가. 나? 진지했나? 아 지금 진짜 진짜 안 그런다고. 이제 안 그런다. 아 혈압이 안 타. 이게 웃기다. 아 그래? 응. 네 방송 아이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 우리 다 받아줄게. 그래. 근데 다 받아주는 거 안다. 오빠는 원래 그러는 거 알고, 기훈이도 너 원래 잘 받아주는 거 알고, 가연이는 처음 봤으니까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거 알고.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냐면 얘가 무슨 말하면 재미없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재미없는 캐릭터로 만들려고.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귀엽지. 나루를 왜 해요? 실수하지 마라. 점수 없나? 나루 진짜 안 한다. 저는 이슈되면 좋으니까. 근데 진짜 내가 한 게 말하자면 진짜 마지막 편 한 명 할 사람 있다. 누구? 서수길. 서수길 대표님. 그러니까 뭐 대표님 딱 나오시면 그 자기 자식들이 보기 그렇게 깨끗한 아프리카를 만든다 그랬는데 보십시오. 다 들러보 있고 쩍 벌려 보십시오. 막 이런 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얼굴 좀 치우고 얘기해. 그럼 갑자기 서수기 대표님이 어머 그게 아니고 이러면 어떡해.
저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있어요. 네. 인사한다. 미안다, 미안다. 아니, 나를 왜 해요? 이때까지 다 완전 메이저 BJ들을 나왔는데. 한잔 먹자. 그, 나로는 내 방송에서 나 이슈 되는 거지. 근데 좀 아쉽다. 이때까지 나온 사람이 지목해서 다 나왔잖아. 근데 유선아님 같은 경우에는 일이 좀 있어가지고 못 나오시는 거니까 좀 깨져가지고 좀 아쉽긴 하다 이거. 근데 좀 힘들어 하시더라. 친한 척 하지 마라. 아, 친한 건 아닌데 오빠만큼 친한 척 하겠나? 유선아님이랑 안 그랬나? 그런데 진짜 쌀 좀 제대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합시다. 그 BJ들 허락 맡아야 되나? 그냥 실명 아무 말 하면 되지 않나? 아, 안 돼. 그거 안 돼. 안 되는가? 그게 어그로 끌리잖아. 왜냐면 채팅창에 누군지 나오잖아. 만약에 도화가 만약에 비키니 입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흑도가 나왔어. 까만머리. 까만머리. 아, 그렇게 하고. 까만머리가 나왔어. 그래. 근데 아, 얼마 전에 그 뭐 BJ D 양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채팅창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잘해라. 또 가네. 내 또 가. 뭐? 왜? 죄송합니다. 에? 어? 어? 아이가. 그러니까 뭐 지금 다른 차원에 있나? 어? 누구한테 가는 거? 아니 오빠 아니다. 어? 아니 채팅창에 그렇게 되니까 내가. 왜? 채팅창 모르겠는데. 아니다. 왜? 너 아니다. 같은 채팅창 보는 거 맞지? 왜? 아니다, 하지 마. 그러니까 도화 이런 모습이 귀엽다니까. 알았다. 왜? 귀엽노. 아, 귀엽다 안 하면 안 되나? 입술 박치기도 안 맞아. 대나 씨. 뭐라고? 네가 왜 붙이긴데? 야, 누가 만개 쏜다 그럼 하나. 안 해. 보래. 안 해. 든든하네. 대신 할 수 있는 그게 있다. 뭐? 공식 방송은 내가 한다. 왜냐면 공식 방송은 진짜 사람들이 뭐 재밌게 보고 막 그러는 방송이다. 여, 아, 내 말을 내가 왜? 진짜 어제도 까루 형이랑 만나가지고 까루 형이랑 친한데 까루 형 공식 방송 800명 보고 그러더라고. 법률 방송. 근데 그거는 매니아층들이 보면은 또 계속 보면은 또 시청자 는다. 아, 그래? 그리고 그 뭐지? 나 볼 뽀뽀한 사람 있다. 공식 방송 때. 홍보. 제 유튜브를 가면 있습니다. 홍보. 러브 앤 머니. 보세요. 아니 홍보 아닌데? 홍구랑 같이 공식 방송 했었는데 진영수님한테 받았는데. 진영수님도 같이 했었잖아. 지코 형이랑 했다는데? 응? 지코 오빠랑 나 뽀뽀했다고 아닌데? 일단 저 똥 좀 싸고 있습니다. 진짜 동물이라고 보니까. 아니 그냥 똥통은 그냥 살아. 싫다. 그 갔다 올게. 응. 전화 걸어야지. 응. 아직 안 됐나? 오호, 똥사람 가나? 모션 취하지 마세요, 있네. 아, 아직 안 됐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안 힘들어요? 네. 재밌어요? 응. 기훈이랑만 방송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재밌죠? 네, 재밌어요. 진짜 나가라. 다이피로 갔다 온다. 아니 담배 안 돼. 아 담배 안 돼. 말 편하게 해요. 나도 응. 편하게 할게. 응. 귀엽네. 응. 원래 네 이상형은 진짜 어떻게 돼? 몸 좋고 착하고. 응. 근데 몸은 안 좋은데. 좋다. 아 진짜가. 왠지 아까 어깨 얘기하더라고. 어깨 넓은 여자 좋아하나? 남자. 아 그러니까 남자. 괜찮은 것 같네. 근데 기훈이도 어깨가 넓긴 넓잖아. 대가리가 커가지고. 티도 안 나오고 그렇지. 그럼 너는 이렇게 방송 아니 대구에 있고
기훈이는 인천에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 진짜 기훈이가 너무 보고 싶거나 아니면 뭐 외로울 때. 외로울 때는 참지, 계속 참지. 내 본 집 가는 척하면서 대구 찍고 갈게. 진짜. 내 포항이잖아. 아니 우리 집 한번 갈래? 우리 집에 인사 한번 드리러 갈까? 아니 근데 얘 근데 니 이거 장난치는 거 맞지? 혹시 내가 니를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진지하게 좋아하는 거 아니지? 모르겠다. 아니 뭐라 한대! 뭐라 한대! 시청자분 아니면 오해입니다. 장난이 장난이. 장난이래. 뭐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죠. 아 자영업 하셔. 잘 맞네 우리. 혈액형이 뭔데? B형. B형? B형 제일 좋아한다. 오빤. 나의 형. 혈액형 남자 무슨 혈액형 좋아해? A형. A형. 기운이 운다. 덥나? 덥나? 왜 더워해? 잠깐만. 괜찮아? 아니 이거 주는 거 할게요. 아들이 들어나 들어나 들어 아 들어 이게 덥겠다. 내가 편한 옷 줄까? 지금 옷이 딱 달라붙어서 불편해서 그런 거지. 응. 내가 편한 옷 줄게. 응. 아 그럼 동화랑 누구 오면 응. 내가 옷 가지러 갔다 올게. 그럼 혼자 있어야 되니까 내가 귀엽네 니. 문 잠그라고요? 아이 뭘 문을 잠궈요. 내 방송 최근에 본 게 언제야? 아 나 어제 기훈이 아이디로 들어갔다가 걸딱 걸려가지고 나갔다. 아 기훈이 아이디로 내 방송에 들어왔나? 아 아 내 방송에 잠깐 기훈이가 왔는데 기훈이 인사했는데 쌩까떠 둘이 뭐? 기훈아 아 가연아 괜찮다. 뭐 그렇게 하지마! 가연아! 응? 온나? 응? 아니 그 애는 가연이 옷 준다고 옷 준다고 옷 준다고 더워가지고 어 더워가지고 옷 벗어라 그거. 왜 왜? 아 씨, 휴대폰 없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붙다 대고 방풀은 뭐였네 씨. 왜 씁니까? 어? 어깨 너무 좋다고? 뽀뽀했다고 거짓말 치지 마십시오. 진짜입니까? 똥 쌌지? 똥 쌌지? 나 남의 집에 똥 안 쌌는데? 가연이 몸이 좋더라. 가연이 형님에서 정말 아침 남드는 게 인생살입니다. 질서하지 마십시오. 이 집 내보고 몰라! 이름밖에 안 오. 뽀뽀했다 가는 진짜가? 응? 아니지. 뭐 케이랑 어. 가연이랑 그래 살 냄새 좋더라. 다 따르고 씻어볼까? 근데 응? 응.
치지 마라. 설명. 뭐라노 이. 아이가. 왜? 아니다. 내 착각했다. 내 앞서 생각했다. 뭐? 응? 무슨 일이고 이게? 앉아라 됐다. 알았다. 씨. 니 다 먹었나 벌써? 니는 니가 제일 작게 먹자 해놓고 뭐 이걸 성남자 애가. 야 니 뽀뽀해 너 돌았나 진짜. 왜? 머리 다 잘라 불러 진짜. 진짜 장난치나 니 머리가. 아 고참 소소한데 너. 방송 사지 말라고? 아니 뭘? 보지 마라 안동에 왔다. 어 손 좋다. 가연이 뽀얗네. 지금 회차뿐다 오늘 방어. 왜 웃노? 응? 왜 웃냐고. 뭐가? 기분이 많이 잘해 먹고 저거 장난칩니까? 아, 마. 뭐? 우리. 응. 얘기를 나누자. 이건 뭐야 너? 응? 이게 뭐라 해? 뭐 아니다. 왜 방송국에 뭐 있나?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잘생겼나? K형이 잘생겼나? K형. 니 술 챘나? 아니. 거울 안 보나? 방금도 보고 왔다. 잘생겼구만. K형 생선 대가리 같이 생겼잖아. 니는 김정우처럼 생겼잖아. 드실래? 방송 뭐라고? 아, 휴대폰 받으러. 네 휴대폰 어디 있노? 내 충전 중이지. 가연 충전 중이가. 응. 더? 진짜. 지금부터 K형 쳐다보지 마라. 알았다. 죽여버리기 전에. 아, 다음부터 봉준이 형만 만나야겠노. 존나 열받노. 왜 이래 오늘? 왜 자꾸 내한테 왜 그래? 뭐? 봉준이 오빠 만났을 때 안 그랬으면서 니 뭐 있나? 네 반응이 틀리다 아이가. 그거 똑같은데. 얼굴이 틀린데 사람. 미쳤나 진짜. 내 여기 내 여캠들이 내 뭐라 좋아한 줄 알아? 도안호 사실 나한테 고백했었다. 뭐라노 마. 이 뭐라 했노? 거짓말 치고. 말아 만나라. 뭐라노 그런 적 없다. 장난. 실수하지 마라. 앉아라. 뭐고 비라모? 뭐라 하는데? 비로 왔더라. 그래. 도팔바지 뭐 뭐. 아니 이거 아까 그잖아. 어. 그거 정장이다. 아, 한 잔 먹으면 기분 좋네. 맥주 뭐? 형님! 잠깐만. 맥주 좀요. 아. 맞지? 내 씨 나발이다. 맞네. 어. 싸움 내가 이긴다 가연아. 그래 나도 싸움 이길 것 같다. 누구? 멸치랑. 멸치 아닌 것 같은데? 어? 옷 비친 듯했다 아니냐? 아니다 옷 누구 입어서 간다. 근데 옷을 옷을 입어서 모른다 가연아. 내 어릴 때 배면 골드버그 였다 어깨 넓어가지고 장난치나 진짜. 골드버그가 뭔데? WWE 안 봤나? 그거 뭔데? 뭐 새로 나온 햄버거 뭐 햄버거 이름이가 이 덩치가 햄버거가 뭐라 빙시가? 알아 가연아? 봐봐 모른다. 골드가 뭐? 나 가연아 나 존신아 난다. 존신아? 기훈아 내가 밖에서 들었는데. 네. 내가 미안. 뭘요? 내가 매력 있는 게 죄다. 나 진짜 미안. 진짜. 어우 양사이드로 계속 똑같아가지고 뭐 존나 열받노. 그러니까 형이 잘생기긴 하는데 형이 매력 있는 게 진짜 미안하다. 근데 가연이가 아까 좀 부끄러워했거든. 뭘? 팩트다. 가연아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심장이 야, 있잖아. 떠나든 떠나더라도 응. 바람은 피지 마래. 아. 통보는 나오거라. 응. 그럼 지금 해야지. 뭐라 하니까 그랬잖아 씨. 이 집 더 비타 아프다. 그럼 내가 네 도와줄게. 당해봐요. 네? 도와줄게. 내가 네 끄가 개똥구멍. 내가 네 끄가. 도는 제 사람입니다. 나도. 하루는 만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들만은 전화 열받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내가 무슨 너 그래? 난 너 쳐다보지도 않는다. 방송이라서 그냥 보는 거다. 근데 네 옛날 남친이 내부터 별론데. 아 저런데? 아닌데. 진짜인데? 이거 나은데? 별론데? 이 똥구멍인데? 그래. 계속 똥구멍 얘기하노. 나 진짜 짜. 상간데. 뭐라노? 아니다. 니가 언니는 어떻게 쳐다보는데? 내 여신이 보는데 왜? 아니다, 아니다, 보면 안 되나?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 아 왜 까는데? 쳐다보는 거야. 진짜 내가 잘 맞고 왜? 아 무슨 진짜? 아 정지당할까 봐. 왜요? 어? 형님 인생 정지시켜드릴까요? 진짜 웃기네. 나보다 놀아보고 싶네. 아니 니는 계속 티를 내고 나는 몰래 할 거란 말이야. 뭐라 합니까? 더럽다. 어 뭐가? 모기가 떴나? 목이 굵어가 충격이 없네. 근데 이제 가연이도 그거 줘야 되겠다. 봉사활동 시간 줘야 되겠다. 갑니까? 제가 긴 봉준 씨도 아니고. 까먹었어. 아 아이가 아 미안 미안. 봉준 형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방송까지에서 보고 있다 백방. 민서랑. 봉준아. 민서도 줘야 된다 봉준아. 민서도 있는데 근데 민서랑 민서가 진짜 잘하더라. 민선이야 진짜 착하다. 진짜 착하더라. 어 진짜. 근데 나 은호 그 이사하는 거 도와주고 뭐 깜짝 놀랐다. 왜요? 자기 일처럼 이렇게 와서 도와줘. 아 진짜? 은호 좀 민선 뭐 좋아하는 거 같던데. 에이 그건 방송에서 장난치는 거지. 설마 뭐 형에 좋아하겠냐. 뭐 동생 여자친구면 좋아할 수도 있지. 저 장난을 왜 저 쓰레기 만듭니까? 아니 형 여자친구는 안 건드린다고 그 말이지. 아 되게 보는 건 되게 재밌다. 보는 건 재밌다. 아니 내 미안해. 아니, 몰라요. 아니 내가 미안해. 아니 요 그림이 재밌어. 중간에 기은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저기서 찝쩍거리면 안 보여요 기은이한테. 가는데 0.1초입니다. 0.1초라고요. 웃어. 들고 던져볼까 진짜. 니 이제 내 때리잖아. 네. 나 진짜 변호사 사서 니 고소할까. 아 됩니다. 제가 돈 없어서 집에. 니 그거 어떻게 했는데? 어? 그 일 어때? 아직 하고 있다. 아 진짜? 진짜 길게 가네. 괜찮나? 괜찮나? 진짜 위로한 거. 내가 봤을 때 니는 진짜 뭐 오늘 방송에서 우리가 막 법원 컨텐츠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다른 여자 게스트랑 뽀뽀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여자를 못 만나. 네, 뭐 한 명씩 이 정도로 오리면 뭐 여자도 다 줄 서는데. 근데 나는 내가 BJ인데도 내 남자친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난 내가 BJ인데도 아, 그, 어쩔 수 없지 그건. 여자들은 그리고 난 누나 남친한테 될 거다. 아 이거 맞는데 근데 나는 근데 아예 그런 그러고 보면 아예 그냥 안 만나. 난 내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그걸 그냥 시작을 안 해. 근데 네 컨텐츠가 우리랑 비슷했으면 이해를 할 거야. 왜냐면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기윤이를 이해하거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뭐 아직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그 컨텐츠 안 해서 그런가 봐. 나는 좀 나는 여자친구 생기면 방송 안 하고 잠수 타 버리거든. 여자친구랑 논다고. 혹시 그런 거 좋아하나? 어? 근데 저 번말씨 그랬나? 응. 진짜. 오늘 처음으로 가위 한번 때려야 되나? 미쳤나봐! 네. 응! 할 때 개 귀엽다. 야, 가연 한잔 하자. 좀 이따가 하겠네요. 저한테 맞고 하겠네요. 야 진짜 지금 기운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이런 진짜 벨트맨 맨키로 소리 크로스 안
좀 해서워. 와, 맞죠, 네. 근데 니 혹시 혹시 지금 진짜 부들거리고 있나? 말입니다, 나 연기입니다. 아 근데 이러면 척하면서 이러면 척하면서 진짜 부들부들 한다니까. 그러면 기훈아 혹시 우리 자리 바꿀 수 있니? 아니 뭐 그 뭡니까 그 뭐 이거 뭐 숟가락 어디서 어버버 하노? 니 웬일로 어버버 그리는데? 저럼 나왔어요. 뭐 자리 바꿀 찬스가 이거 뭔 자리 바꿉니까? 우리 이제 파트너 정하자. 네? 사람 지금 씨 어버버 하네. 어 좀 틀린 많이 나오네. 그게 어버버에서 그렇다. 야, 니 청자 나왔다니까 잘 봐봐. 먹을 찬 청자 나오노. 입으로 청자 나온다. 청자 나와. 다실로그 미라도 아니고. 냄새가 아, 안 맡아야지. 지금 씨 일바라서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걔는 응? 흔들어시죠. 걔는 잘 시겠네. 어? 마지막으로 보러서 뭐 가연이랑 컨텐츠 안 할까? 어 재밌겠다. 가연이 일반인이거든요? 어? 근데 그때 너 가연이가 찾아왔을 때 어떤 순간이라 그랬었지? 너가 아리랑 연락 안 돼서 술 먹방 할 때 연락 안 돼서 비슷한 그 똑같은 자 그 거기에 가는 거 어때? 그때 니 밀크 갔었다 그랬지? 밀크 가서 컨텐츠를 하는 거야.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건 내가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재밌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말해서 그래. 아니야. 니는 내를 깔보거든. 어? 기억 아참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자는 나나 나나 보게 왜 지금 와자 이제 응? 왜 뭘 왜 돌아가는 거야 씨 가위 있습니까 왜 머리 오른쪽에 머리카락 혹시 반씨가 네 뭐라 갑니까 가연아 진짜 내 초면에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내랑 녹방 틀래? 손은 눈보다 빠릅니다. 나도 모르고 반씩 아니 아니 아는데 뭐 반 일식인 줄 알았나? 나 원래 이력이 좀 많이 없어서 그렇다. 한번 말하면 안 되는데. 야 치킨 한 줄씩 하자. 치킨 여기 있는데? 좀 뭐 한데? 응? 물 주식 하자고 하는데? 아, 어차피 니들 손 닦아야 되니까. 손 얻었으면 내가 빨아먹으면 되지. 나는 가연이 손. 꼭 자기 거 안 빨아도 되잖아. 끼들끼들 하나. 뭐? 돌았나 진짜. 니 건 니가 빨아라. 뭐라? 니 내 신경 쓰지 마라. 진짜 별로 안 쓴다. 진짜 별로 신경 안 쓴다. 우리 수술하러 가서 원래 맨날 도와놓는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진짜. 그렇게 이간질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맨날 내가 이간 찝쩍대다가 오늘 안 찝쩍대니까. 근데 나는 내가 아니 전혀 그런 거 없다. 난 보는 거 재밌다니까. 집에 그렇게 이어나가지 마라. 그래? 난 재밌다고 지금. 왜 치고? 이 시계를 왜 뭔데? 왜? 왜 벌써? 그니까 벌써 방종하려 그러나? 네 왜? 몸이 안 좋네 오늘 왜? 몰라? 엄청 아프지 오늘 좀 취해야지 다 네? 취해야지 이렇게 당하는 거 오랜만이라가지고 와 처음인가? 느끼네 어. 느끼네 이제 여자의 마음을 느끼네 말하노 그런 거 없다 말해 이만 가래 아 저만 가라고요? 싫다 이 새끼들아 멀리만 가노 그것도 나쁘지 않다 내 방송이야 눈 뒤에 계속 내한테 쩡얼쩡얼거리고 짜증나게 진짜 아, 진심이다 밥이면 나가 그 닦고 싶네 아니 가연이 손 닦고 먹으라고 아니 닦고 좋은데 그 더러워 닦고 좋은데 이 밥을
저 앞에서 뭐 손땅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안 좋은 기억 생각나니까. 괜찮잖아. 얘네 진짜. 왜 이렇게 부들거려 진짜. 왜? 아니 방송이잖아. 누구요? 방송이잖아 지금. 저 부들거려가 있는데요? 방송이라니까 우리가 맨날 하던 거. 근데요? 이런 말은 있어야지. 잊지 마라 진짜 짜증나니까. 어렵네한테 의자 해체 뿌기 전에. 재밌는데? 나도 뭐 번호 씨. 아 공과사라고요? 알겠습니다. 참 남자가 단순하죠. 참 단순합니다. 예? 그 단순한 이유가 뭐니? 남자는 원래 백날 말해도 몰라. 한 번의 실천으로 느껴. 자기가 몸소 느껴. 남자들은 좀 그래. 잘해라 가연이한테. 알았나? 내가 진짜 알았다. 냉동실에 빼빼로 들고 오고 싶은데 기운이 진짜 삐질까 봐 안 들고 온다. 가면 닭다리가 두 개 형님 눈에 꼽혀 있습니다. 이거 닭다리 두 개 눈에 꼽혀 있대. 바로 씨. 아 담배 말리러. 피곤나 빨리. 피습니다. 이것도 자리 안 걸렸다. 안 걸렸다. 씻고 걸렸다. 아 근데 옆에 담배 펴도 돼? 어 담배 펴도 돼? 가연아 괜찮아? 네. 짜요. 마 담배 갖고 온나? 담배랑 문 열어줘. 기운이 부들부들 거리고 귀엽지 않아? 그럼 네가 더 이렇게 해도 된다.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막 소리 질러. 어머 대박. 내가 지금 소리 질러.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가 하려면 시체를 좀 지혜라. 어어 아야 아야 기다 그런 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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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칼 어디 있노? 토할 것 같다. 카이가 없나? 야 진짜 신고하자. 네? 진짜 신고한다고? 근데 기운이 진짜 강했었다 금방. 그래? 뭐? 아니 말이다. 이 새끼 진짜 내한테 화난 거 확실한다. 왠지 않아? 네? 지 담배만 들고 왔다. 당신 거는 당신이 들고 오지. 뭐라고? 나 너무 맑아지 마라. 삐져 안 나. 넌 삐져라 안 삐진다. 상남자가 삐지는 게 어딨노. 너가 느끼기에는 맨 평소에 알잖아. 담배 는 게 태울게요. 어째? 원래 어, 만나는 진짜, 사람들이 씨. 알아. 아 진짜 웃겨 토할 것 같다. 웃겨서 토할 것 같다고요? 배마다도 토 나오는데. 오늘 기운이 참교육 오지네. 그러니까 오늘 진짜 기운이 참교육이다 오늘. 치킨 먹을게 치킨 먹을게. 웃겨서 미치겠다. 오늘 진짜 재밌나 봐. 근데 나도 웃기다. 잠깐만. 기운이 이리 못하면 끄지래. 기운아 이해 못하면 꺼져. 아니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가연이가 또 이렇게 난리가 났어. 여자 게스트 방송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마가 방종 바로 전에 이해 못하면 끄지라. 그럼 망정일 거네. 아니 얘 그때 친구 새끼에서도 전화로 그랬어. 이해 못하면 끄지라고. 이해 못하면 헤어지자고. 버릇이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이 쓰레기 새끼야. 뭐요? 당신이 더 쓰레기입니다. 야 나는 여자친구 있으면 방송을 안 한다니까. 기훈아. 둘이 뽀뽀할 수도 있지. 니 이해 못하나? 누나. 끄지라. 너 담배 들고 오늘 담배방 먹고 담배방만 챙기고 싶나. 알았다. 떠난다 진짜. 근데 도화도 알아요. 저 진짜 여자친구 선생님 방송 잘 안 해.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딱 여자친구 생기면 티가 난대. 티 좀 나. 근데 그래서 나는 얘가 티가 날 때 원래는 오빠랑 잘 지내나 하거든? 근데 얘가 티가 날 때는 연락 안 해. 혹시 만약에 연락을 했는데 어 도와 끊으러 가라면 어, 여자랑 있구나. 여행 갈래?
이해 못하나? 끄지라. 응? 와. 야야 나도 그러면 K 오빠 1박 2일 가도 되겠네. 둘이서? 응. 나 둘이서 1박 2일 간 적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5박 4. 그럼 여러 명이서 갔다 엄마. 집에서 감성팔이 하고 있을 테니까네. 이번 그 보고 있어. 중계해야겠다. 아니 거박이. 거버... 거박 2일 또 그거 한다며. 거박이 그러면은 그때 빼고 다 같이 가라. 니를 대타로 가연이가 가면 되잖아. 어디 거기서 얇겠다. 미쳤나니? 응? 어? 왜? 내 불지옥에 던질라. 미쳤나니? 근데 싫어하나? 뭐야? 아 들킨 거야? 걔는 3일 동안 방송 못 한다. 힘들어. 이 괜히 그거 3일치 쓰고 오는데. 맛있나? 담배맛 참 쓰지? 맛있습니다. 아니 손 떠노. 응? 아니 왜 손 떠는데? 걔 좀 떨면 안 되나? 내 손인데. 담배 떠는데 손이 걔 안 나. 뭐 진동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손 떠는 소리다. 저 부들부들하는 소리입니다. 몇 시고? 몇 시고? 그, 어. 이 새끼 방종할 때 맨날 몇 시고 이벤트 하거든? 내 기운에 이렇게 술 먹고 하시게 빨리 몇 시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어, 술 참어. 술 많이 먹지 말아. 두 캔째가. 하나. 아, 나는 아까 물어봤는데. 느끼네, 이게 니 건 줄 알았다. 이게 니 건 줄 알았다. 색깔이 딱 깔랑 콜라인데. 너 등신이지? 도가 담배 안 피워요. 도가 끊었어요. 너 원래 폈었나? 안 폈다. 근데 방송에서 말했다. 펴본 적은 있었다고. 아 미안. 아 진짜 쟤는. 왜 이렇게 입맛이 없어? 그럴만하지. 이거 뭐 간장칠 자체 매매 안 했노 진짜 이씨. 치킨카페 형님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청계 쏘신 분 누구지? NS 농수사. 농수사 형님 잘 먹을게요. 나 배불러서 못 먹겠다. 나 한 입 가연이 한 입. 공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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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반대쪽. 아, 오빠, 오빠 그 특유의 그건 나와야지. 반대쪽 하고 팍 돌려봐야지. 그래야 재밌잖아. 그럼 기운이 운다. 어, 정말 피라는 살점 뜯기는 그런 기운. 근데 아까 전에 진짜 살짝 다르는 거 아나? 아까 전에 살짝. 언제? 우리 아까 님이 문 열 때. 괜찮다. 그래서 가연이가 헉? 이랬다 아이가. 진짜 얼굴 너무 빨개져. 나 깜짝 놀랐다. 니 뭐 내일 BJ로 데뷔하는 거 아니세? 기운 진짜 맞지? 조금 맞췄지? 빼빼로 사실 없어요. 없어요. 장난. 언니 너무 귀엽다. 아 진짜? 왜? 왜? 나? 그럼 여기서 네가 싫어하는 사람은 기운이밖에 없네? 저를 사랑하지. 조만간에